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들 불안하고 떨릴 거라고 봅니다. 특히 슬럼프가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저의 조금은 멍청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웃으면서 슬럼프도 날려보내고 다시 열심히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요즘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요. 월요일 쉬는 날 등산을 주로 합니다. 이 등산을 하는 이유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상을 정복하려는 목표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산 밑에서 물한병 들고 주머니에는 내려오면 콩나물국 하나 정도 먹으려고 카드 한장 들고 가고요. 예전에는 여기 등산할 때는 전철 타고 갔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3, 4시간에 걸쳐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을 매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제가 또 역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산에 올랐고, 저는 산에 정상에 오르고 나면 평일에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비우기 위해서 들고 갔던 물병도 내려놓고, 주머니에 있던 카드, 자동차 키도 내려놓고, 1시간 정도 멍 때리다가 옵니다. 진짜 내 속에 있는 모든 헛된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죠.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수업 좀 해야 되겠다. 한 3시 반쯤에 도착해서 집에 가면 한 4시 반 되겠구나 라고 차 문을 열려고 했더니 차 키와 카드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산에서 정말 모든 걸 비우고 왔던 겁니다. 그 정상의 자리에 카드랑 차 키를 놓고 온 겁니다. 자, 이때 엄청난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죠.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이 차를 집까지 밀고 가거나 아니면 이 차를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도 없으면 전철로도 택시로도 집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또 4시간에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밤 9시가 됐습니다. 자, 엄청 멍청한 일이죠. 하지만 저의 요즘 화두는 비우는 것과 긍정입니다. 긍정의 뜻은 마땅히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내 스스로가 카드와 키를 정상에 놓고 왔으니 내 책임이니 내가 그걸 가지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놓고 간다면 나는 어디로도 갈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긍정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다시 올랐습니다. 오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올랐습니다. 왜? 하루에 산을 두번 오른 사람은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어찌 보면 이 산에서 하루에 두번 오른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 될수 있어. 또한 가지 긍정은, 그래, 내가 요즘 운동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운동하면 되겠네. 운동량을 채우자 라고 하면서 더 씩씩하게 올라갔죠. 또 올라가는데 처음 오르던 길이 아니고 익숙한 길이고 한번 올라봤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지만 밤 12시가 된건 아니죠. 9시쯤에 내려왔고 다시 지금 이렇게 촬영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특히 N수생들, 자,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열정은 그 정상 꼭대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될 길이죠? 그럼 좀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카드라고 한다면, 우리 카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떠한 생계를 비유한다 라고 볼수 있다면 우리는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나의 생계,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죠. 그러면 자동차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딘가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딘가를 갈수 있는 추진력. 그리고 내가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어떠한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빼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될 산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좀더 긍정의 마음으로 오르고, 분명히 오름에 있어서 다른 친구보다 한번더 올랐을 때 나는 더 튼튼해지고 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들 내려오면서도 보고 또
먼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런 느낌들도 가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산에 올라야 되는 친구들 또는 고3인데 또는 9월에 6월보다 성적이 조금 내려온 친구들, 어차피 우리는 한 번쯤 올라가 봤기 때문에 다시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서 지금의 슬럼프 이기시고요. 긍정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좋은 행운들이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체인호의 멍청함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삶이 주는 에너지, 힘을 여러분들 한번 받아가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금 성적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기본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하루 안에 두 번의 산을 정복했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멍청한 체인호 이야기 한번 들으면서 한번 웃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